창조주를 기억합시다.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11월 다섯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. 다음 세대를 위한 런 2020 청소년 청년 연합집회가 있습니다. 이번 연합집회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12월 3일 목요일 우리 범어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. 런 연합 찬양팀의 찬양과 장영일 목사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인 이 땅의 청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.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2021년 신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.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범어 영성대학 수료 및 졸업식이 있습니다. 12월 2일 수요 예배 후 범어 영성대학 수료 및 졸업식이 있습니다.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, 지도자 훈련을 받은 모든 훈련생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교회 주변에 성탄 트리를 완료했습니다. 성탄을 맞이하는 의미를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이상으로 11월 다섯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칩니다.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.